서울시동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서울시서공단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이나 나이 같은 것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성실하게 자기소개서만 작성하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 자세한 정보는 후반부에 뜨는 추천 영상 참고 부탁드려요. 서울시서공단은 이제 서울시 시설물을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월드컵 경기장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직은 보통 계약, 예산, 회계, 그리고 뭐 인사, 교육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은 주로 공사 감독, 도로 유지 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행렬은 주로 시설물 유지관리, 설계도서 작성,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기술직이라고 해서 근무지역이 나눠지지는 않고 크게 본사 또는 사업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본사는 마장동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사업소들 뭐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를 4년마다 이동하게 돼서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본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을 좀 많이 뽑아가지고 계속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젊은 직원들도 많고요. 골고루 다 분포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인터넷에 공시되어 있는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도 급여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단 홈페이지 사규 정보에 보수 규정이나 직원 관리 규정에 보수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부서 바이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야근도 많고 간혹 가다가 주말에 나와야 하는 부서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은 뭐 야근이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주말 근무를 꼭 요하는 일이 대부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헬스장도 오픈을 해서 헬스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30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사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사에 군내 식당이 진짜 맛있습니다. 가성비가 엄청 짱이에요. 최근에 감자튀김 진짜 맛있었어요. 저희 공단에 자랑할 만한 복지 제도는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형 근무제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게 좀 저희 자랑할 만한 제도인 것 같고요. 탈퇴하고 서울 시내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테니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하려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 연령대가 굉장히 조금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사기업보다도 더 좀 개방적이고 열려있고 편한 분위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조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반해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같이 팀플하는 느낌으로 원만한 관계가 조금 주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많이 안 했지만 그전에도
회식을 거의 안 했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한다거나 또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어서 이제 회식 참석 여부를 좀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여서 이제 본인이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오늘은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술을 먹는 거 제가 술을 좀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회사 근처에 식당이 다양하게 많이 없다는 점?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휴일 같을 때 쉬지 못해서 가끔 아쉬울 때가 있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외진 곳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교통이 안 좋은 곳에는 뭐 자차로 이동해야 되거나 그런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꼰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나 꼰대는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공단은 꼰대들이 이제 지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희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순간 꼰대가 되어가는 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꼰대입니다. 서프라이즈. 팀장님 사랑. 서울시도공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렁각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서울시 시설물들을 뒤에서 남들 모르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면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직원들 되게 많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은 핵인싸다. 공단에 뭐 따릉이도 있고 고척돔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 어린이 대공원, 청계천까지 다양한 서울 시민들이 즐기고 또 인기 많은 시설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인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사업도 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관부, 만사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